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학계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났다고 합니다. 그 인간의 그 장기 가운데 콩팥 두 개가 있죠. 그걸 이제 키드니라고 하는데 신장이라고 하죠. 그 신장에 그 돼지를 이제 그 신장을 이식시켜가지고 유전자를 조작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인류의 어떤 신기원을 이뤘다는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good question이 되겠어요. 자, a pig, the future of organ transplan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미래의 오건, 장기죠? 장기가 트랜스플랜트 되었다. 플랜트는 심다 이런 뜻이죠. 트랜스란 말은 접두사로 across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장기 이식이라고 하죠. 장기 이식. 자, 장기 이식의 미래가 바로 돼지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어떤 지금 서전, 의사들이 performing the landmark operation. 자, operation 하면 수술이죠. 랜드마크, 기념비적인 어떤 수술을 수행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수술을 했던 집도 의사가 타수호 카와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말이 이 말이에요. It was truly the most beautiful kidney I have ever seen.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가장 아름다운 신장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돼지냐? 돼지가 장기 이식의 미래가 왜 되느냐면 인간 장기하고 굉장히 사이즈라든지 형태가 유사하고요. 돼지가 또 임신이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에 유리하고 한 번 나면 10마리 정도를 낳다 보니까 평균 임신 기간이 114일, 10마리 정도 새끼를 낳다 보니까 돼지가 좀 편하다는 얘기고 또 유전자를 편집한 돼지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돼지하고 가장 또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삼기 때문에 또 질병에 어떤 질병에 취약하고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데이터, 정보가 또 풍부해. 반면에 원숭이, 침팬지 같은 영장류는 가축으로 키워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돼지처럼 많은 새끼를 낳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임신이라든지 장기 형태가 우리 그 인간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런 장기 공급 부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떤 생리적으로, 유전적으로 이런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 이식에 적합하다는 거. 또 장기 기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의 대기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면역 거부 반응 감소. 최근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서 돼지 장기에서 그 인간 면역 체계의 공격을 유발하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인간 면역 체계를 공격하잖아요. 그것을 단백질을 제거하는 연구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면역 거부 반응을 크게 줄이고 장기 이식 후 생존율을 높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장기 이식 후 생존율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윤리적인 문제. 뇌사 장기 기증과는 달리 돼지 장기 이식은 윤리적 논쟁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우리가 먹으니까. 그래서 이런 면역 거부 문제만 해결된다면 정말 탁월한 어떤 그런 수술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과 돼지의 어떤 바이러스의 질병의 어떤 우려, 전파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법적 문제, 사회적 합의 형성과 관련 법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윤리적 기준, 안정성 평가 절차, 환자 동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자, 이런 쟁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람과 장기 형태가 비슷한 돼지에게서 심장을 배양해가지고요. 돼지 심장이 267kg, 이 사람은 303g, 비슷하죠? 그 다음에 유전자 10개 정도를 편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했던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 3개를 제거하고요. 심장 과도 성장을 방지 위해 유전자 1개를 비활성화 시키는 등 인간 유전자 6개 삽입해가지고 10개 정도를 조작을 해서 사람에게 이식을 했더니 성공을 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기사를 다뤘었는데 이때는 한 감염 같은 걸로 두 달 뒤에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이상을 살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 기사를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on March 16th, 자, 3월 16일 날 이 트랜스플랜트 서저리 팀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 제너럴 하스피털 종합병동이죠.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트랜스플랜트 장기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뭐, modified pig kidney를 into로. 자, transplant A into B죠. A를 B로 장기 이식을 하다. 그래서, 유전자 조작을 한 돼지의 그런 신장을, 62살 먹은 남자인가 봐요. 이분 이름이 이제 리처드 슬레이머인데, 이분이 이제 groundbreaking 4-hour surgery입니다. 4시간 수술을 했나 봐요. groundbreaking이라는 건 땅을 때린다. 그래서
획기적이다 이런 말도 있고 착공이란 말도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획기적인 수술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culmination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Years of work transplanting kidney from a specially bred group of pig. 그래서 특별히 bred 품종을 길렀던 어떤 돼지의 그룹으로부터 transplanting kidney죠. 장기의 그런 이식을 했던 수년간의 그런 culmination 그런 종합이라는 것이죠. 최종 결과물. 절정이란 뜻입니다. 땅에 인식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genetically 유전적으로 modified 수정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more closely resemble 더 resemble 유사하다는 거예요. 뭡과 those of human 인간의 장기 유사한 그러한 유전적으로 modified 수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primate 즉 영장류에게 이제 이식을 한 것이죠. 자. 분사구문이 되겠죠. encouraged by those results. 그런 결과에 의해서 이제 encouraged, 격려를 받았다. 자극을 받아가지고 the team at Mass General Brigham 이 팀이요. confident, 확신을 했다는 거죠. It was time, 이제 시간이 되었다. to test the pig organ in the first patient. 그래서 첫 번째 환자에게 이 돼지 장기를 테스트할 타이밍을 이제 가졌다라고 확신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아까 10개 정도를 조작을 해가지고 만든 그런 키드니를 이제 첫 번째 환자에게 지금 트랜스플랜트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분이 바로 이제 이 흑인 분이신데요. 이분이 이제 he was the first to get to a pig kidney transplant. 자, he is coming going home. 자, 집에 갔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첫 번째 장기 기증을 받았다는 거죠. 돼지 심장에서. 자, 슬레이먼 씨는요, 매니저라고 합니다. 관리자인데요. At the Massachusett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그러니까 교통국의 관리자인데, 이분이 had received 받았다는 거죠. Human kidney transplant 5 years ago. 자, 5년 전에 인간 그 kidney transplant를 받았나 봐요. 그런데, as is often, 이건 흔히 있는 경우인데, 키드니가 이제 디즈니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제 흔한 것이 되겠죠. 장기 기증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the organ 이 기관이 began to fail 실패를 했고 그는 계속 이제 need dialysis 자 die란 말은 뭘 통하여 이런 뜻이니까 투석이란 뜻이죠. 뭔가를 통하여 피를 고르는 거 있죠. 그걸 이제 dialysis라고 합니다. dialysis 혈액 투석을 계속했다는 거. 그러니까 신장을 이식했는데 그것이 이제 오래 못 가고 고장 나다 보니까 투석을 했다는 거예요. 투석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심장 그 우리 콩팥이 두 개가 있잖아요. 걸러내는 기능. 피를 다 한번 돌려서 노폐물을 거르는 것이 신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장 투석한 결과 그의 건강은 progressively 점진적으로 worsen 악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자, at one point 어떤 한 지점에서 그는 literally 문자 그대로 말하기를 I just cannot go on like this. 저는 이런 것을 계속 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는 거죠. 닥터 윈프레드 윌리엄스였는데 이분은 이제 슬레이먼 씨의 피지션 내과 의사였으면서 어소시에이트 최어입니다. 최어는 장이죠, 장. 장인데 어소시에이트니까 부회장. 뭐에? 니프롤 알러지죠? 자, 니프라이티스 하면 우리가 이제 신장염이라고 하거든요. 네프염, 니프. 이것이 이제 신장이라는 그런 접두사인 것 같아요. 뜻이. 그래서 니프롤 알러지 하면 로고스가 학문이니까 신장학이 되겠죠. 콩팥 학. 이 학회의 그 이사, 부최어, 부회장이었던 이 윌리엄 씨가 말했다는 거죠. 브리핑 하는 기간 동안. 자, 닥터 타스코 카와이, 이제 이분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뭡니까, 트랜스플랜트 타러런스 앳 MGH의 그런 이식 센터의 그런 타러런스 클리니컬 센터장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had performed, 수술했다는 거죠. Human transplant 5 years ago. 5년 전에 그 심장 이식 수술을 했는데, 그러면서 또한 퍼폼 또 수행을 했다는 거죠. 피그 키드니 서저리를 그러니까 돼지 신장 서저리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자, as more than a dozen people watched 그리고 더 많은 12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카와이 씨는 케어블 신중하게 커넥트 연결했습니다. 피그 키드니를 투 어디에? 이 셀리먼신의 서큘러트리 시스템에. 자, 서큘러트라는 것은 이제 순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순환 기관에다가 이제 연결을 한 거예요. Not an easy task.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 give 이라는 것은 고려하다. The patient history. 그러니까 환자의 역사를 고려해 본다면. 어떤 역사? Diabetes. 이분이 이제 당뇨도 있고, hypertension. 텐션이 높은 거죠. 고혈압.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신장 이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당뇨병은 had weakened his blood vessel. 그렇죠. 혈관을 좀 약화시켰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시켰다는 거죠. 혈액순환 그 시스템에. The size of the pig kidney. 이 신장 키드니의 사이즈, 부피는 정확히 the same. 똑같았다는 거죠. 뭔만큼? The human kidney. 인간 콩팥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래서 open restoration. 회복이죠. Blood flow into the kidney. Blood flow. 피가 흐르는 것이 이제 키드니로 가면서 이제 회복이 되자마자 그 키드니는 핑크, 빨갛게 이제 올랐다는 거죠. 즉각적으로. 이제 피가 돌면서 빨개지면서 started to make urine. 자, 유린하면 이제 소변이죠. 소변을 봤다는 거예요. 자, when we saw the first urine output. 그래서 첫 번째 소변이 output, 밖으로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은 intraoperating room, 즉 수술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burst into applause. burst는 폭발하다. 그러니까 박수가 폭발했다는 거죠.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it was truly the most beautiful kidney I have ever seen. 내가 봤던 콩팥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콩팥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면서. 자, 현재 상황을 보시면 the company is working on other pig organ as well. 또한 다른 그 돼지 장기들 같은 것을 working on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회사는 자 1월 달에 이 Genesis라는 회사인가 봐요. 그러니까 창세기죠. 이 Genesis라는 회사는 파트너도 with 누구와 파트너를 같이 했냐면 리서처 어떤 연구관인데요. University of Pennsylvania 연구 그 대학과 이제 연구원들과 이제 협력을 했는데 to transplant a genetically modified pig liver를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조작이 된 돼지의 간을 into 어디다가 브레인 데드 페이션트에다가 그러니까 뇌사죠. 뇌사 환자한테 이제 이식하는 그런 것을 했나 봅니다. 이 회사가 아까 이 제네시스라는 회사가 자, that work 그 작업은 along with Slayman의 experience. 자, 이런 Slayman의 경험과 함께 이런 작업은 making a strong case 아주 강력한 그런 케이스 상황을 만들었는데 for the role of pig organ in addressing the shortage of organ for patient. 그러니까 어떤 환자들을 위한 것이냐면 shortage of organ, 장기가 부족하잖아요. 이런 것을 in addressing, 다루는 거죠. address, 다루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다루는데 돼지 장기의 역할에 대해서 강력한 케이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레이먼 씨가 성공하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강력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장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지금 waiting list, 기다리는 리스트의 환자들에게는 아주 희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more than 100,000 people, 1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placed, 놓여 있다는 거예요. On the kidney transplant waiting list에. 그러니까 지금 콩팥 이식 그 리스트에 지금 10만 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 해마다. 그런데 오직 2만 명의 kidney가 지금 available,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we never anticipate dialysis. 우리는 그래서 투석을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결코. 왜냐하면 이것은 lifelong solution. 평생의 솔루션이 된다는 거죠. kidney failure. 그러니까 콩팥 문제가 생기면은 평생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 투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할 수만 없잖아요. 라고 이제 말했다는 거죠. 누가? 닥터 레노나도 리엘레시가. 이분은 이제 메디컬 디렉터입니다. 이사입니다. 이사. 의료 이사인데요. Kidney Transplantation and Mass General Brigham이라는 그 병원에 콩팥 그 이식 그 부 그 디렉터 이사이면서 리드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Investigator 그러니까 조사관을 이끄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조사관? Trial 소송. 자, trial이란 말은 소송이란 말도 재판도 있고 실험이란 말도 있고 뭐 실현 어렵다. 그다음에 시험적으로 사용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트라이얼이 이제 시험 사용이 되겠죠. 이런 시험에 대한 조사관을 이끄는 이 이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this is the stark reality. 그렇지만 이게 적나라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60만 명의 환자들이 있는데 미국에 이런 dialysis 투석은 슬프게도 become their last resort 그들의 마지막 호소 의존하는 것이죠. managing their disease 그러니까 콩팥 질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last resort라는 거예요. 마지막 기댈 곳, 의존할 곳이 바로 투석밖에 없다는 거예요. 60만 명의 그러니까 콩팥 환자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는. 또 도표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한 1,500에서 2,000 사이, 미국은 한 2,500명 정도 맞네요. 이렇게 좀 통계를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대만이네, 대만. 대만은 3,500 정도. 그러니까 이런 콩팥 환자의 적나라한 현실은 투석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에는 현재 60만 명 정도가 있나 봅니다. 자, now 이제 픽처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Different narrative, 다른 이야기를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거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where? Healthy kidney, 그러니까 건강한 콩팥은 readily, 쉽게 available,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얻을 수 있다는 거죠. For transplantation으로. 그러니까 장기 이식을 통해서 쉽게 이제 얻을 수 있다는 이런 다른 이야기가 한번 전개된다는 걸 한번 픽처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죠. Today, 오늘날 우리는 offering a glimmer of hope. 우리는 얇은 희망의 빛이 제공합니다. 어떤 희망? One day, 어느 날 be possible, 가능한 것이죠. For many more patients, 더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그 장기 이식이 가능하다는 건 어떤 신라 같은 희망이 되겠죠. Glimmer란 말은 낌새, 어렴풋한 빛 이런 뜻이니까 그런 희망의 빛이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사가. 그래서 아마 지금 트랜스플랜트 그 피그의 어떤 통해서 인간의 장기 이식이 많은 그 신랄 같은 희망을 주고 있다라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수술의 성공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돼지 그 장기 이식을 통해서 인간의 신장을 획기적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 전해드렸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